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초단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이후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2020년 11월 JD 부자연구소 4기 강의를 모집하는데요.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JD 부자연구소로. 제가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강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대선 미승자 미확정 경합주 박빙 주가 오르고 국채 오르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3.85% 그리고 S&P 500 지수는 2.20%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1.34% 올랐습니다. 떨어지던 러셀 2000도 결국은 0.02% 올라서 끝났죠. 알파벳은 6.09%, 마이크로소프트는 4.82%, 애플은 4.08%, 페이스북은 8.32% 급등했습니다. 어제 다우와 S&P는 모두 정점을 찍고 장 후반에는 좀 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물은 또 오르고 있죠. 어제 장의 특징은 기술주 폭등이었고 가치주의 폭락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수혜주인 친환경 주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블루웨이브가 없었다라는 거죠. 블루웨이브란 대통령과 상원, 하원 모두 이기는 민주당이 모두 이기는 구도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보여요. 이미 이제 바이든이 선거인단을 264명 확보했기 때문에 6명만 확보하면 되는데 아직 이제 개표전인 투표구가 이제 네바다가 있는데 네바다가 박빙이긴 하지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투표구가 라스베가스 등 대도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네바다 투표구 개표만 끝나면 펜실베니아 뭐등 남은 이제 투표구와 관계없이 트럼프한테 모두 지더라도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270석을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대통령, 상원, 공화당,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제 판이 짜여지죠. 따라서 블루웨이브가 되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대규모 부양책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뭐 민주당에서 원하는 법인세 뭐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빅테크 기업의 규제라든가 이제 소득세 인상 뭐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판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빅테크 기업이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빅테크 기업인데 당장 세금 내느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세금으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빅테크를 반독점으로 걸려고 하는데 이것도 상원이 공화당이라 빅테크 기업들을 뭐 쉽게 쪼개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도 어차피 뭐 이런 반독점 문제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끌고 가면 뭐한 7년씩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기부양책 축소로 인한 이자율 하락인데요. 세 번째는 만약 블루웨이브가 됐다면 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채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국채 이자율의 상승이 오게 됩니다. 이러면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부담이 늘어나죠. 솔직히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은 정부에서 돈안 줘도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안 오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블루웨이브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하게 되면 돈이 돌아서 좋긴 하겠는데 대출을 받아서 자사주 대규모 소각하는 애플 같은 기업은 이자율이 올라서 안 좋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으니까 결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좀 힘들고 공화당이 원하는 선에서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소규모로 진행이 되겠고 이런 것은 이자 부담이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이제 애플과 같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가? 잉여금이 이제 천문학적인데 예를 들자면 빅테크 기업의 잉여금 대부분이 어디 있냐? 해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내로 송금을 하면 한25% 정도의 세금을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고
미국 내 이웃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살주를 매각하여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금한 은행의 돈과 미국 내에서 빌린 돈을 퉁치면 미국 내로 돈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뭐한25% 정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더 많은 경기 부양책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뭐 좋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치주 친환경 주식은 왜 떨어졌나? 테슬라는 0.69% 떨어졌고요. 은행주도 이제 모건스탠리 빼고는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 가치주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상원이 공화당이니까 앞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란 예상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주식들은 앞으로 친환경 정책이 뒷받침되는 만큼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뭐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죠. 기사를 보시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려한 대로 우편 투표를 문제 삼으며 소송전을 개시하면서 증시의 강세 폭도 줄어들었다. 트럼프 캠프는 접전 지역인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에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 개표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도 겹치면서 이번 대선의 승자가 곧바로 확정되기는 어려워졌다. 자, 트럼프 측은 이제 현장 투표에서 앞서가던 트럼프가 우편 투표가 나오자 바이든 몰표가 수십만 표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역전을 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시간에 이제 투표 중단 소송을 했고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청을 했죠. 트럼프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검표를 이제 소송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어차피 대선 불복은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승복하고 4년 후를 노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나이가 많고 공화당에서도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송하고 이기면 대통령, 지면 정계 은퇴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깨끗이 승복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송이 본격화된다면 전국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년 전 재검표 때 나스닥 폭락, 미 경제 퍼펙트 스톰 오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엘고하고 아들 부시가 붙었는데요. 엘고는 이제 선거 결과에 이제 승복 못해서 재검표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뭐한 500표 차이였죠. 지금도 보면 뭐그 트럼프가 재검표를 한 데가 뭐 말이 안 된다, 뭐 몇만 표 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0.1% 이내로 이제 그표 차이가 벌어지면 재검표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주법이 있고요. 그리고 0.6% 차이로 0.6% 정도 차이로 이제 그 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재검표는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전 대통령은 플로리다도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가 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고전 부통령이 승복하기까지 한 달여 동안 나스닥 지수는 17% 이상 하락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도 떨어졌다. 나스닥은 3,416.21포인트를 이제 선거 전날 찍었고요. 결국 엘고가 대선 패배를 인정했을 당시인 11월 13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때가 이제 2822.70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이 기간 동안 무려 17%가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한달 반이나 대선 불복을 끌고 가면서 시장을 패닉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꼭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우가 진행이 된다면 지체 없이 말뚝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무엇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 채권과 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TLT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 이제 TLT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2000년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릴 폭이 없어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름폭은 제한적일 것이죠. 그러니까 해치 수단으로서는 TLT보다는 금이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켄터키에서 재선된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은 올해 안에 의회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 꾸려진 상원이 경기 부양책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은 공화당 상원의 의견이 최대한 될 것이고요. 따라서 소규모 부양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뭐 바이든이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화당의 의견이 최대한 들어갈 것이고요. 따라서 매뉴얼을 지킨다면 11월 29일까지는 이제 주식을 사지 않고 대기하다가 11월 29일 이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있다면 통과가 된다면 남은 자산으로 금을 사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11월 29일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뭐 남은 자산으로 금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후에는 뭐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이제 뭐 헤지 수단으로 이제 현금을 좀 남겨뒀다면 그때 이제 그 현금으로 이제 금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예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달러 가치 훼손이 덜할 것입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것이고요. 각국의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TLT의 가격도 올랐죠. 원화, 위안화 환율도 현재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러나 위안화 환율은 약간의 변수가 있는데요. 그 중국이 쌍순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위안화 환율이 강해질 수도 위안화가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주장하는 쌍순환 경제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인데 왜 요즘 이제 쌍순환 경제라는 것이 이슈화가 되고 있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그 전쟁의 양상은 트럼프의 미중 전쟁 구도와는 사뭇 다른 구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고립주의를 표방한 중국 때리기였다면 바이든의 미중 전쟁은 동맹국들과 같이 중국을 공격하는 연합 노선을 이제 구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힐러리의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제 경제 동맹을 맺는 형태인데요. 미국은 소비를 하고 중국 이외의 나라인 뭐 동남아나 일본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죠. TPP는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일본이 주도로 TPP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TPP와 같은 그런 형태, 미국이 이제 그런 형태에 가입을 하면서 더 힘이 세질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중국을 고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보다는 상당히 중국 견제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중국 견제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리쇼어링과 TPP가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과 중국 인근으로 공장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중국도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쌍순환인데요. 쌍순환을 하는 이유는 달러 부족 때문입니다. 그 외국인의 투자가 줄면서 달러가 부족해지고 이런 달러의 부족을 조달할 시장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13억 인구를 가진 내수시장의 개방입니다. 내수시장을 개방을 하면 미국의 월가가 들어올 것이고, 뭐 그들을 따라서 뭐그 각종 이제 투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부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이들이 이제 달러를 주입을 하면 그 돈으로 이제 중국의 첨단 기업을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현재는 이제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어요. 주식, 채권, 금, 상품 등등. 그러나 이제 변수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 불복의 헷지는 금으로 하면 됩니다. 포모가 두렵다면 오늘이라도 모든 자산을 주식에 몰빵 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갑자기 오르던 주가가 추락을 거듭하면 손절을 하면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샀다면 절대 팔지 말고 존버를 하든지 말뚝박은 것을 제외하면 떨어질 때만 매수해서 매뉴얼을 지킬 것인지 이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른다고 사고 떨어진다고 이제 팔면 계좌는 녹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켜도 말뚝박은 것만큼은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향후 시장이 안정이 되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오르고 있으니까요. 말뚝박은 게. 결론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든지 포모가 두렵다면 몰빵을 치든지 둘중 안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이후에도 이미 몰빵 칠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선 불복의 헷지는 금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변동성 장세에서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0%의 투자법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뭐 마이너스 10%의 투자법은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세 조정인데요.
선거 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금을 이제 전액 매수하면 됩니다. 매뉴얼은 2020년 10월 28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한달 플러스 1일 이후인 11월 29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금이나 은, TLT, TIP 등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해지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라는 거고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판 가격대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이후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